아예 학과도 있잖아요. 영상의학과. 뭔가 이 의학 분야는 그냥 의대 안에 3D 프린터 관련된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간에 뭔가 지금 뭐가 떨어져 있다?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운쌤입니다. 지금 제가 근 거의 한달 가까이 큐비콘이라고 하는 3D 프린터 회사랑 같이 영상을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리고 있거든요. 덴탈이랑 뭐 메탈, 그다음에 SL 장비 이렇게 나갔는데 3D 프린터 산업을 이제 쭉 지켜와 본 사람으로서 들었던 좀 생각들, 인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영상을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나눠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2020년 이후에 그 뉴스 기사로 인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산업이 좀 많이 이미지도 그렇고 다운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프린터 산업에 관한 좀 좋은 이미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싶다라고 저도 이제 먼저 제안을 드렸고, 큐비콘에서도 좋다, 우리도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런 영상 시리즈를 제작하게 됐는데, 좀 먼저 구분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구분을. 지금 되게 단순한 것 같은데, 이게 약간의 뉘앙스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3D 프린터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요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눠 놨거든요. 혹시 차이를 두고 쓰고 계신가요?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기계 자체를 말하는 거죠. 기계 자체를 말한다면 3D 프린팅은 출력을 말하게 됩니다. 3D 프린터 산업이랑 3D 프린팅 산업이랑 저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은 다른 산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비슷한 단어가 또 있어요. 네. 산업이랑 사업. 네. 산업, 사업. 사실 얘도 되게 비슷한데 뭔가 느낌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산업 같은 경우가 좀더 크죠. 네. 조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산업이 이제 인더스트리얼이긴 하지만 좀 시장, 마켓 전반적인 거를 좀더 크게 본다면 이제 사업이 약간 이제 비즈니스죠. 개인이 하는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산업, 사업도 좀 저는 조금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앞에 거랑 생각을 이어서 해보면, 그러니까 3D 프린터라고 하는 기계를 이용한 이제 산업이 있고, 그다음에 그 산업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업들이 있죠. 비즈니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D 프린팅 기계가 전반적으로 막 발전되고 하는 커다란 산업이 있다면, 예를 들면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를 굳이 사지 않아도 뭐 일정 기간 정수기처럼 대여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계 관련된 산업과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조금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쇄소에서 인쇄소 기계가 있고 이제 인쇄소 출력을 하는 출력 대행이 있는 것처럼 3D 프린팅도 비즈니스가 될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해외 같은 사례를 보면은 이쪽에 프린팅이죠. 그러니까 서비스죠, 서비스. 출력 대행 서비스가 좀더 마켓이 더 큰데, 한국에서는 현재로서는 뭐 아직은 좀 비등비등합니다. 지금 이쪽에 프린팅 쪽에는 산업 자체가 한국에서는 많이 크지 않은 것 같은 아쉬움이 있어요. 안전하게 잘 쓰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분명히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세계에서도 새로운 먹거리 5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항상 꼽히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을 보여줄 수 있는 영상을 담으려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것도 쓰일 수 있어요라는 거를 자꾸 보여주면 다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내 분야에 이거를 3D 프린터랑 접목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다양한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저도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특히 이 메탈 같은 경우에는 가장 메탈 프린터로 가장 큰 영역으로 뽑히는 게 결국에는 이제 그 기계 부품 산업, 자동차나 그다음에 우주 항공에서 거의 전 세계 시장 마켓으로 보면은 한 20에서 25% 가장 많이 부분을 차지하고 아무래도 가장 많이 활용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눈앞에 당장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좀 와닿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금속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3D 프린터 중에서
가장 이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는 분야라고 뽑으라면 아 역시 이 의료 쪽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데 이 금속 프린터에서도 아 이게 물론 기계 부품 산업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조금 일반인들에게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아 이 의료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른 금속들 여러 가지 금속 가루가 있겠죠. 하지만 티타늄이라고 하는 금속 가루 금속 자체가 난삭제라고 하죠. 좀 가공이 좀 까다로운 금속이기 때문에 기존의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이제 3D 프린터로 만약에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면 티타늄이라고 하는 거는 가볍고 단단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인체에 반응하지 않는 금속으로 알려져 있어서 3D 프린터로 출력한 어떤 뼈나 이런 거를 처음부터 막 넣고 이러진 않겠지만 일단은 뭐 그 수술 도구라던가 아니면은 필요한 임시 어떤 잡아주는 물체라던가 그런 것들은 진짜 더 많이 상용화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가 직접 이제 사람의 치료에 의해서 쓰여지는 그런 출력물도 있겠지만 아니면 이제 의사들이 이제 연습이 이제 수술을 연습한다거나 아니면 뭐 하여튼 이제 의료의 이제 교육을 받을 때 그러니까 의료를 위한 교구제 뭐 이런 데로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특히 이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는 왜 아예 학과도 있잖아요. 영상의학과 그런 것처럼 뭔가 이 의학 분야는 그냥 의대 안에 3D 프린터 관련된 게 생기지 않을까 싶을 정도예요. 네, 그게 금속이 됐던 덴탈이 됐던 아니면은 CT 찍은 거를 3D 모델화해서 뭘 만들던 프로젝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재료를 한 번에 쌓아서 다양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료 영상학처럼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정말 이 프린팅 기술, 3D 모델과 프린팅 기술을 해서 함께 접목해서 의료에서 사용되는 분야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덴탈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거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만약에 이제 임플란트 치료를 받을 때는 제가 이 치료를 받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아 얘는 정말 그냥 사용이 눈앞에 왔구나. 실제로 이거 촬영하면서 물어봤거든요. 진짜 치과에서 쓰냐? 지금 쓰냐? 지금 막 물어봤었는데 아 강남에 원장님 쓰고 있다고. 아 그래서 치과도 소개해드릴까요? 막 이랬는데 큐비콘에서 아 제가 아직 제 입속까지 유튜브로 공개하기엔 너무 부끄러워서 네 그거는 제가 워워 했습니다만 확실히 의료 분야에서는 금속 프린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FDM 프린터, 덴탈용 프린터도 그렇고 아 의료 쪽에서는 정말 눈앞에 사용이 더 많이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와 이게 진짜 FDM이 더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습니다. 2017년에 폼랩이라고 하는 거기에 본사 보스턴의 본사에 방문했다가 받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에서는 이미 쓰고 있다고 하면서 보여줬던 거예요. 그 이빨 레진으로 뽑은 거예요. 얘는 레진으로. 뭐 여러분들은 뭐 치기공 관련된 분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미국 가면은 대접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무래도 손이 막 크잖아요. 근데 이 두꺼운 손으로 입 안에 있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치기공사들 미국 가면 막 대접받는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그러니까 워낙 치과가 미국은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이런 치료들 치료할 때 사용하는 이런 보조물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FDM 방식으로 하는 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레진은 출력 퀄리티로 따지면 레진이 더 좋죠. 더 면이 이제 매끈매끈한데 근데 이게 진짜 관리하고 사용하는 측면이 진짜 좀 뭐랄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FDM 3D 프린터를 쓰시는 분들은 이게 출력이 끝나면 바로 이제 출력물을 떼서 바로 만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져서 보고 뭐가 아니다? 아니면은 잘 나왔네? 못 나왔네? 바로 판단하고 할 수 있잖아요.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레진은, 출력이 끝나더라도, 네, 세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화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진 하는 그 액상의 재료 관리하는 것도 또 까다롭고, 레진 액상은 진짜 조금만 관리를 잘못하면, 오래되거나 햇빛을 받거나 하면은 바로 출력물에 티가 나죠.
그러니까 레진 같은 경우에는 경화하는 과정에서 수축이 발생되기 때문에 보통은 출력할 때 그 수축률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모델링을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뽑거든요. 피규어 같은 거는 레진이 훨씬 좋아요. 근데 이제 뭔가 결합물이잖아요. 파츠파츠 결합물 같은 경우에는 레진으로 뽑았는데 결합이 안 되는 경우, 그래서 다시 뽑는 경우 영상들 꽤 많더라고요. 출력에 실패했다라고 하면서. 그게 이제 레진의 수축률도 그렇고, 이게 수축도, 그러니까 형상마다 수축이 또 달라지는 거예요. 뭐 얇은 부분하고 두꺼운 부분에 따라 또 수축이 달라지고 하니까. FDM도 물론 공차 계산을 해야 되긴 하지만, 그냥 그 레이어 관계에서 계산을 하면 되지만, 레진은 그런 부분이 좀 까다롭거든요. 이렇게 이빨을 뽑아서 사용하는 게, 아무리 이제 좋더라도, 아, 이게 치과 의사가 3D 프린터를 다 배워서 이거를 할까? 아, 치기공사들이 이거를 다 배워서 할까? 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거 레진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하나의 큰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 이게 FDM으로 딱 보면서, 아, 이제 FDM이 생각보다 잘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임시치아. 잠깐 쓰는 겁니다. 잠깐. 이런 임시 치아를 사용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FDM으로 뽑았을 때가 그러니까 이빨과 이빨 사이에도 더 깔끔하게 나오고 그런 부분 보면서 아, FDM이 확실히 뭔가 더 가능성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능성이 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사용성이 편리한 게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레진에 비하면 재료 관리나 아니면 만지는 거나 그러니까 하여튼 사용성이 편리한 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최고에서 다양한 뭐 필라멘트라던가 아니면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아, 이 FDM 방식이 시제품 테스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의외로 FDM이 더 많은 역할을 하는데 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이제 이 이빨을 보면서 드었던 생각입니다. 레진으로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게 FDM 방식으로 왔던 이런 덴탈 프린터처럼 뭔가 다른 분야가 원래는 레진이었는데 또는 원래는 다른 걸 사용했었는데 FDM 방식으로 사용하는 변화가 또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SLA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얘는 뭐랄까 그 출력물을 사용할 수 있는 분야가 진짜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제 영상에서 나오는 건데 칩 트레이예요. 칩. 그러니까 공장에서 사용되는 겁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네. 공장에서 사용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전자부품에 필요한 칩이 들어가서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칩 트레이인데 이게 이제 제품이 바뀌거나 아니면 칩도 바뀌죠. 뭐 칩도 뭐 업데이트 될 수도 있고 뭐 용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사실 얘도 이제 또 계속 바뀌는 이거 자체도 바뀌는 건데 그래서 이 칩 트레이를 지금 SLA 프린터로 뽑은 거고 그러니까 얘를 뭐 후가공이나 뭐 그걸 따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자체 그냥 이 자체 출력물 자체를 바로 공정에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분야가 진짜 많을 것 같거든요. 금형은 너무 돈이 만들어서 어렵고 보통은 이제 깎아서 만드는 가공을 해서 만드는데 가공도 이제 시간이나 돈이 많이 들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데이터화하면 그러니까 3D 모델링만 잘 만들어 놓으면 사실 뭔가 바뀌면은 빠르게 수정해서 빠르게 다시 출력할 수 있는 게 이 디지털 데이터하고 3D 프린팅의 장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의 장점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모르는 분야에 분명히 저거는 3D 프린터 출력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데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사람하고 3D 프린터를 전혀 모르는 사람 간에 뭔가 지금 뭐가 떨어져 있다? 서로 연결고리가 너무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번에 하면서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인터뷰 영상에서 나오는 그 로봇 팔 케이스도 있어요. 그것도 역시 이제 공장에서 사용되는 움직이는 이렇게 로봇 팔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로봇 팔 같은 경우에도 그 고객마다, 그러니까 공장마다 원하는 움직임이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로봇팔의 케이스를 어떻게 딱 정형화되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움직임이 정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를 3D 프린터로 출력해서 만드는 이제 그런 프로젝트가 인터뷰에 소개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개개인이 이거를 출력해서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출력 대행 서비스를 사용을 하겠죠. 일반 사용자가 이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제 사업을 하셔야죠. 비즈니스를 하셔야죠. 출력 대행 같은 비즈니스를 하시는 게 맞을 거고, 커다란 산업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산업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 출력물들이 바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프린터 출력물 자체가 바로 사용될 수 있는 분야가 생각보다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계속 바뀌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찾아내면 그 부분에 3D 프린터 출력물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그 분야에 있는 분과 3D 프린터를 사용하는 분 사이에 뭔가 연결되지 않은 고리가 있다.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프린터로 뽑았다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드리면, 프린터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깎아서 만들었거나 그냥 플라스틱 사출로 만들었거나 이렇게 생각하실 확률도 높고요. 아, 3D 프린터 출력물이 그냥 출력물 그대로 사용되는 분야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훨씬 간단해지고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응애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번에 영상을 4개를 만들면서 그 분야에 관해서 들었던 생각을 좀 짧게 나눠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큰 산업으로 봤을 때 프린터 기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든, 또는 프린팅이죠. 출력 대행을 해서 이제 출력을 해서 해주든,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분야에 점점 이게 더 사용성이나 아니면 우리가 불편했던 부분, 자꾸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데이터를 이제 디지털화해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